비로용담은 우리나라 대암산용늪에 자라며 백두산 러시아 중국 등지에 자라는 북방계 여러 해살이 식물이다. 꽃은 6에서 8월에 피는데 가지 끝에서 한 개 또는 몇 개가 달리며 푸른 보라색 또는 드물게 흰색으로도 핀다. 잎은 줄기에 마주나며 5에서 10쌍 넓은 피치명 또는 긴 타원형으로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흰색을 조금 띈다. 꽃의 길이는 25에서 30mm이고 꽃받침통은 길이 6에서 8mm이며 열편은 달걀 모양이고 끝이 둔하다. 꽃뿌리는 통 모양으로 길이 2-3cm이고 열편 사이에 있는 부편은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. 줄기는 네모가 지며 흔히 적자색이 돌고 밑부분에서 실 같은 기는 줄기가 옆으로 뻗으면서 소엽이 달린다. 비로용담은 우리나라에서는 대암산 용늪에만 자생하는 희귀식물이다. 산지 중복의 반그늘진 습지나 높은 산 능선지대, 구름이 많은 곳에 자란다. 본 영상은 2024년 6월 17일 백두산에서 촬영되었다. ...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